대통령실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빈소리가 요란하다고 소란의 정체가 수상합니다. 물갈이, 감찰 등 수사라도 하는 듯한 강도 높은 인적 개편이 대통령실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대적 공직 감찰로 무려 80여 명의 실무진을 교체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의 실무진 인사 교체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윤핵관이 추천한 어공들만 쫓겨나는 것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공직감찰의 주체가 그동안 무수한 인사대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육상실이라는 것입니다. 간첩조작 책임으로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이었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장관이 아직도 공석인 것에 1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무리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현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습니다.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닥치고 검핵관은 무풍지대에 있습니다. 인적교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의 인사 경고를 M1 실무자 교체로 가리겠다는 것은 비겁한 리더십일 뿐입니다. 국민이 요구한 쇄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윤핵관으로 모자라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한간에 돌 지경입니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6년의 임기를 마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미래였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측근과 지인으로 둘러싼 장막 인사를 걷어내고 세력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